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커머스 확장 기대감 네이버 40만 원 뚫고 신고가입니다. 네이버가 국내 굴지에 이커머스 사업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한편 세계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내세우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쿠팡이 미국 상장을 통해 잭팟을 터뜨리면서 네이버도 반사 이익을 이어갈지 주목되는데요.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 거래일보다 2만 원 5.2% 오른 40만 3,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네이버의 청사진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네이버가 사상 최고가 경신을 시도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 딱 부근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네. 예, 네이버 사실 저는 좀 그래요. 네. 신고가 딱 마감되고 그 다음날 보는 것보다 네이버를 정말 적절하게 매수할 수 있었던 나스닥의 급락이 나왔던 3월 8일 그 다음날. 네. 예, 그럴 때 네이버를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타이밍은 아무도 모르죠. 네, 그냥 그때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운이 네.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런데 지금 어떤 전반적인 배경들은 이커머스 대표 주자 쪽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주가 동향과 지수와의 흐름을 봤었을 때 한때는 지수보다 못 갔죠. 작년 하반기 때는 이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뭐 부담이다, 밸류에이션 부담이다라는 쪽에서 못 가다가 최근 들어는 지수가 정체를 받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왼쪽에 있는 그림들 보시게 되면 이제 선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네이버의 주가 흐름들 일단 신고가 영역 돌파하면서 이 주봉의 그림인데 네. 안착을 하는 흐름들 쪽에서 가장 주역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매매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주가가 올라갈 땐 계속 팔아서 비중을 줄여놨다가 다시 어떤 기관 횡보가 들어갈 때부터는 또 비중을 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계 레벨업 된 데 대해서 아무래도 어떤 수익권을 또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은 일단 어제 애널리스트 데이라고 해서 네이버가 개최했었던 내용들이 아무래도 촉발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한 2025년도 가게 되면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17%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약 한 두 배 가까운 수준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쪽에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신세계 그룹과 특히 오프라인 쪽과 어느 정도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라는 쪽인데 그중에 하나가 신세계 그룹의 명품 브랜드를 네이버 이제 쇼핑에 입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화점 안 가고도 명품 브랜드 조금 특히 명품 브랜드는 약간 어떤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좀 있죠. 네. 네, 그쪽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살 수 있는 채널이 있다라는 쪽이 아무래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상반기 중에 일본을 비롯해서 대만 그리고 태국 동남아 쪽으로 시장을 진출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다 보니까 동남아 쪽에 있는 이 이커머스 회사들이 주가가 또 급락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네이버의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카카오도 어제 주가가 강했는데 카카오에 나온 뉴스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쪽에서 카카오 내비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죠. 불스원이라는 회사와 함께 차량 관리 쪽을 업무를 강화시키고 또 이제 렌터카 중개회사 플랫폼을 딜카를 네. 인수했다. 이런 분들도 눈에 띄는 상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워낙 플랫폼 자금력도 있고 영향력도 크고 사업을 보면은 확장성이 정말 크잖아요. 네. 뭐 컨텐츠, 뭐 웹툰 관련해서도 한 차례 많은 부각을 받았었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뭐 제페토 그렇죠.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어제 이렇게 40만 원 선을 돌파하는 사상 최고가 경신의 그 주요한 이유는 커머스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네. 네이버의 전략적인 움직임들 좀 더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었을 때 글로벌 국가 여러 가지 흐름들과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일단 이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테일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비해서 어떤 비중은 한 35%까지 늘다 보니까 세계 평균보다도 높고요.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터넷이 발달된 부분의 여러 가지 수혜는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네이버와 쿠팡의 거래액을 또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거 비중과 연관돼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커머스 시장의 비중은 높은데 이를 이제 전체적인 소매 시장 쪽으로 더 확대해서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네이버나 쿠팡은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이 두 회사가 이커머스에서 어떤 강한 경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는 최근에 나왔던 뉴스와 좀 과거 흐름들까지 같이 연결해 봤을 때 이제 이마트 주식과 그리고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식을 각각 1,500억, 1,000억 그래서 네이버와 지분을 교환을 했죠. 네. 네이버는 사업을 새로 하는 데마다 어떤 상대방 회사와 자기네 주식을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를 이끌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어떤 성과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미래에셋이었죠. 핀테크 관련된 쪽에서 또 진출하면서 지분도 교환하고 CJ그룹도 CJ대한통운, 네. CJ&M,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다 네. 이쪽과도 또 지분 교환을 하면서 또 다른 눈에 띄는 게 소프트뱅크와의 또 협업이죠. 그래서 이제 제트홀딩스를 일본 상거래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아마 이제 해외 쪽에 진출이 가시화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국내 시장 대비해서 일본이 당연히 인구도 많다 보니까 한 3배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커머스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 36%였던데 일본은 한 1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는 상대적으로 일본에서 쇼핑 관련된 이커머스에 대한 변화를 끌어내기에 충분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6월 달에는 강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라인 메신저죠. 이쪽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결합한다라고 하게 되면 라인 메신저를 가장 또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일본이고 거기다가 또 동남아 쪽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쇼핑의 이커머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네.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내부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까지 영향력을 크게 키워갈 것으로 잠재력이 보여지는 네이버의 동향이군요. 쿠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거래소 네. 상장된 날 쿠팡 짚어주셨었는데 네. 그때 쿠팡보다는 뭐 동남아의 커머스가 더 좋아 보였다 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이후에 쿠팡 주가 움직임은 어땠나요? 네, 일단 오늘 같은 날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급락하는데도 오늘은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견조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근데 전반적인 흐름들은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와 쿠팡 이 두 가지가 국내 쪽에서는 격돌을 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네이버는 이제 해외 쪽으로도 더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쿠팡이 이쪽에 대한 물음을 못 준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쪽에 대한 아직 한계는 또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쪽에서 네이버의 흐름들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쿠팡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실적을 봤었을 때는 여전히 매년 뭐 거의 두 배 가까이 매출액이 성장하다 보니까 올해는 약 한 3천억대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흑자가 나는 구조로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요. 이 가장 큰 배경은 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쿠팡에서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아무래도 충성 고객이라고 그러죠.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계속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이 충성 고객의 비율이 새롭게 들어와서 우리 쪽으로 앱을 계속 사용한다는 부분을 보게 되면 9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번 사면은 우리 고객이다라는 쪽에 대한 충성도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떤 미국의 뉴욕에 상장되면서 자신감을 보여줬던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아직 65달러 장중 고가에서 한 45달러대까지 좀 네.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또 어떤 주가에 대한 영향력들이 조금 좀 약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인데 게다가 또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까지 있을 거고요. 이 정도 시총이 뭐 80조 가까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또 오버행 이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어떤 상장 후에 6거래일 동안은 3,400만 주 정도는 임직원들이 팔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회장도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매물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180일 약 한 3개월 뒤죠. 여기서는 또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또 주요 주주들이 팔 수도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불안감도 아직은 상존해 있다라는 쪽의 주가 흐름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쿠팡의 뉴욕시장 상장 이후에 또 뉴욕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또 이커머스 업계는 굉장히 변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커머스 시장의 변화와 관련해서 주식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게 최근에 이베이 코리아죠. 이쪽에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또 상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일단
지금 이베이 코리아가 가장 강점은 그래도 한 20년 넘게 업력을 갖고 있으면서 흑자를 계속 유지했다. 그래서 탄탄하다라는 쪽에 대한 실적 동향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벌써 한 2년 전부터 1조 대 이상 매출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큰데, 근데 어제 유심히 보게 되면은 카카오는 이 인수전에 빠졌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카카오가 좀 쇼핑 쪽이 약하죠. 그런데 5조를 주고 이만큼의 어떤 인수전에 뛰어들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들이 아무래도 이 매각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어떤 다시 생각하게 되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각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여러 가지 협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오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는 지금 아직 쇼핑 쪽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어떤 부분들 쪽으로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카카오의 카카오톡이죠. 이쪽 메신저와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더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아마 한 상반기 지나면 이쪽도 변화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이커머스 시장은 성장한다라지만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을 때, 지금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 35배, 카카오는 네. 70배가 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도 뚜렷이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뭐 신고가가 났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쫓아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났을 때는 살짝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슈 이후에 좀 어떤 시장이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질 때 주가는 또 정체가 되겠죠. 그런 때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커머스가 커지게 되면 수혜를 받는 쪽이 첫 번째가 물류 쪽일 거고요. 네, 두 번째가 네. 이 포장과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들, 이쪽이 가장 높을 거고, 또 전자결제도 당연히 시행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섹터들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면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부분, 쿠팡과 비교해서 네. 네, 해주신 부분이 있었고요. 네이버 카카오의 밸류션 알아봤습니다. 자, 과연 밸류션 부담을 좀 해소했을 때 잘 담아갈 수 있는 구간이 어느 때인지, 관련해서 관련 섹터, 전자결제 등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